우리나라 사람들이요.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지만 네. 특히 남자분들 참 술 많이 먹잖아요. 네. 제일 걱정되는 간이죠, 게 간. 간이에요. 간, 그래서 간 해독. 간 해독 명약. 예, 간에는 지방간 있는 분들. 간에 좋다는 해독 명약은 과연 무엇? 맞아요. 곰댕이. 아, 곰댕이. 아, 저 얘기 들었어. 곰댕이. 옛날부터.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먹지는 않고요. 갈아가지고 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떠 먹기도 하거든요. 근데 한약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게 곰댕이로도 약 쓰고요. 누에 또 약으로 쓰고요. 그리고 뭐 정갈이라든가 진해 이런 것도 다 약재로 쓰이거든요. 근데 대표적으로 이 곰댕이는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. 근데 특히나 술로 혹사된 간. 술 많이 드시죠? 예, 예. 근데 이걸 아셔야지 돼요. 혹사된 간을 치료를 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보약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어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. 보약 먹고 잘 관리해서 치료해서 좋으면 좋은데 이거 먹고 더 기능이 좋아서 술을 더 먹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여기 계신 분이요? 네. 그러면 저는 그런 건강식품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. 간역은 어떻게 돼요? 이거는 솔직히 조금 비싸요. 1kg에 한 20만 원 정도. 우와, 비싸네요. 왜 이렇게 비싸요? 우리가 이렇게 뭐 비싼 약재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. 이것보다 더 좋은 식품이 있어요. 우리가 어떤 건가요? 황태요. 황태? 네, 우리가 물론 네, 술 드시면서 이 속 해장한다고 황태를 많이 드시잖아요. 네. 황태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거든요. 우리 특히나 간은요, 세포가 빨리 재생이 돼요. 우리가 좋은 식품도 몸에서 흡수력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황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네, 간이 안 좋으실 때는 황태. 오히려 황태를 자,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의학과 명승건 전문가님. 네. 일단은 곰뱅이가 간에 좋으냐.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병원에 가면 간 수치 높았다고 해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잖아요. 간에 좋다면.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. 효과는 약간 정도밖에 없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회복 방법밖에 없고요. 아. 네.